신세계 그룹이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쇼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6개의 계열사와 결합한 멀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신세계 그룹 통합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여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6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온 오프라인 통합 아이디 하나면 신세계 유니버스 내에서 맞춤형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1년 동안 6개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 연간 이용 금액 등 각 계열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세계 유니버스 확장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교가 될 지마켓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지마켓은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개인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오프라인 관계사 중에서 아직 상품과 서비스들이 온라인화되지 않은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이를 습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로 확장할 것입니다. 또 신세계 그룹은 유니버스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를 통해 B2B 사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나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보시지 못한 가장 거대한 규모의 멤버십 연합체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가져온 기회는 잡고 도전은 대응하면서 상생의 성장으로 우리 유통의 생태계를 갖고 나가고자 하는 신세계 그룹은 현재 2조 원 규모인 B2B 매출을 5조 원으로 그룹 전체의 거래액 규모를 5년 내 50%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